앙드레 지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책장에서 책을 한권 뺐다. 그리고 읽고 다시 그 책을 꽂아 넣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조금 전에 내가 아니다. 아주 멋있는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사문을 한번 한다 해가지고 내가 확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제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사문 오늘 하면 돼. 내 삶이 뭐, 탁, 뭐, 변화가 되고, 뭔가 뭐, 이게 새롭게 뭐, 이 뭐,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 이제 어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또한번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제 내가 그 유선생님께 부탁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제자들은 어제 내 토요일 날 집중해 오라 해라. 왜냐하면 내가 어제 했던 메시지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장로님 다 들으셨으니까요.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전도 운동을 정말 하고, 그 다음에, 로컬, 파라, 문화라고 하는 중요한 교회 응답을 진짜 받을 사람들은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그래서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한게 아닙니다. 저는 그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흘러가는가? 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흐름. 그 흐름이 어떻게 이 지구를 무너뜨리는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코로나를 왜 하는 주시는가에 답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무신론 이 사단을요, 이제 스톱시키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재앙이래요. 없어요. 전 세계를 다 타산시키잖아요. 그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과 제가 말하냐. 237 5천 종족 미자립 전도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누가 하냐? 대청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사모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사모늘 쭉 놓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이야기할 때딱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아, 내 과거는 발판이구나. 너무 과거가 억울하고 자꾸 눈물 나고, 여러분 과거 생각할 때 막, 뭔가 여러분 자꾸 막 슬퍼지고, 막 이가 갈리고, 원망이 되어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연세 많은 1세대 어르신 저보고, 유 목사 올해 나이가 몇이야? 예, 몇 살입니다. 아이고, 참 젊어 좋겠다. 나보고요. 나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그때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이 최고 좋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생각할 때요, 너무 억울하고 막 한스럽고, 그러면 여러분은 맨날 거기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수한 거, 여러분 연약해가지고, 아, 그래.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있구나. 이 답이 딱 나와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앉히려고 날 그렇게 허락하셨구나. 이 봐보세요. 여러분이 잘못했죠? 하는 게 어떡합니까? 잘못하면 끌고 와가지고 이게 앉히는 겁니다. 그게 발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딱 정확한 복음에 대한 확고한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발판이잖아요. 뭔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저는 복음 전할 때 여러분하고 제가 입장 다르겠죠? 개입이 크니까. 저는 복음을 전할 때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 혹시 안 믿으면 어떡하? 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혹시 안 믿거나 어떡하지? 거부하면 어떡하지? 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단 복음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3부 끝나고 4부 끝나고 활빈당. 나잘 모르겠어요. 이분 양열 딱 보내기를 내가 기도를 하고 오시고 온대요. 나는 그거 아무. 복음 안 받으면 다 죽는다. 이거 봐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은 이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요. 한번 보세요. 아담 후손 말고요. 싹다 아담 후손 창세기 3장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피제사. 이거를 끊을 길이 그리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땅에 어떤 재앙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이분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네가 훌륭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 혹시 그 우리 대청 여러분들이 지금 또 애기를 키우는 분들은 애가 막 울잖아요. 그럼 애 울음을 거치는 간단한 길이 있어요. 상식이죠. 뭐예요? 때리면 안 됩니다. 애를 울음을 거치는 간단한 길, 청소기를 크게 트는 겁니다. 애 울음소리를 더 크게 만들어 본 거라. 그럼 애는 안 옵니다.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제 저녁에 이제 막 땡기니까 이제 라면을 이렇게 먹고 자잖아요. 그럼 라면 먹고 자면은 아침에 얼굴 퉁퉁 붓죠. 안 붓는 길이 있습니다. 라면 속에 염분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부어요. 그럼 염분을 없애보면 돼요. 어디 없애냐? 라면을 끓일 때 우유를 같이 부으면 돼요. 왜요? 칼슘은 염분을 바로 없애버리거든. 한번 실험해봐요. 알죠? 차 안이 너무 더워요. 온도를 내리는 간단한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상식이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그렇지. 창문 내리면 돼요. 그 상식, 상식. 여러분, 양손을 가지고요. 해보세요. 양손 딱 내봐요. 딱 내가지고 책상을 따다다 때려봐요. 따다다다다다 해봐요. 잘 됐죠, 그죠? 자, 그럼 요 가지고 머리를 따다다 때려봐요. 해봐. 아니, 아니, 머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동시에 말고 딱 이리 말고 따다다다 엇박자로 때려봐요. 책상은 되는데 머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뇌는 왼손을 지배하거든. 그러니까 왼쪽 뇌는 오른손을 지배해요. 그런데 나는 되는데요. 그럼 장애인입니다. 저는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지금 그런 걸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게 그 라면 그냥 라면에다 그냥 끓이면 돼. 물 부어가지고 굳이 무슨 우유 안 넣어도 돼요. 그런 복음 모르면 안 돼요. 사단은 그든 급 안 냅니다. 그리스도만큼 냅니다. 그래서 아담 후손 말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복음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보세요.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축복을 교회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으라 합니까? 우짤 것이냐? 그런 좀 더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이 뭐를 딱 붙잡냐 하면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쳐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믿어야 됩니다. 말씀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인생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해야 될 대청 때 찾아내야 돼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8절 봐보세요. 풀도 풀이 뭡니까? 풀. 이 땅에 있는 거. 꽃이 뭡니까?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육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은. 그럼 말씀 붙잡으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보세요. 이 말씀이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빛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제가 전도운동을 쭉 하는데요. 자꾸 이러면서 나는 마귀가 방해하잖아요. 마귀가 방해 안 하고 옆에 있는 교역자들하고 믿는 교역자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떼거리로.
야, 진짜 뭐 너무 심하더만요. 너무 심하더만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나? 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성경을 쭉 나갔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나갔는데 다니엘 1장이지래. 이렇게 말. 나딱 보는 순간에요. 나는 왜 목사님들이 이 한경진 목사님이나 이 김창희 목사 이분들이요, 연세 많은 이 목사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성경 한절 보고 하루 종일 울었단 말이야. 그것도 이해가 됐어요. 그때 우리 장식이 저렇게 쭉 나갔는데, 내가 그때 다니엘서 강의했던 교회에서 1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 때 성전의 물건들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난그 주께서, 아, 이스라엘 민족이 다니엘 포로 돼 갔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했다 안 그러고, 분명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범죄, 우상숭배 범죄해 가지고 포로 돼 갔거든요. 근데 범죄해서 갔다 안 그러고 주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 그래, 주께서 주님이 하셨구나. 말씀 보세요. 그때 내가요, 그 어떤 위로가 되는, 아, 그러면 내가 기다려야지. 하나님 봐보세요. 굉장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나도 실수도 했고, 뭐, 잘못한, 뭐, 이런, 뭐, 문제가, 어려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완벽할 수 없잖아요. 뭐, 누가 한마디 하면 나도 말하고 일어나 합니까? 하는데, 아, 얼마나 어려운지요. 내가 자문이 그 31장까지 아니었습니까? 1장까지 있는데, 1이라는 1장을 보고, 2이라는 2장을 보겠단 말이죠. 자문 31장을 딱 보는데, 이렇게 딱 말해요. 힘으로도, 명철로도, 묘랑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느니라. 아, 그래. 그래. 아무리 잘 싸워도 승리는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요, 중요할 때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복음을, 말씀을 가주시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딱 말씀을 딱 붙잡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게 딱 나옵니다. 거기서요. 답이 딱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옵니까?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이게 딱 나옵니다. 아,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시려고 이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참, 우리 아버지한테는 미안해요. 그러나 너무 감사해요. 왜요? 처절한 걸 내가 봤거든요. 처절한 재앙을. 아, 이게 예수 안 믿고 이렇게 망하는구나. 난 그걸 봤거든요. 이게 이미 녹음이 나가서 미안한데, 우리 삼촌이 결혼해가지고 돌아가시면 작은아버지인데, 결혼하니까 삼촌이잖아요. 우리 형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우리 삼촌이. 왜 늦게 나왔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삼촌을 이렇게 업고 막 전미고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완전 이게 술로 찌드는 겁니다. 어느 날, 삼촌이 어디 간 거예요? 없어요. 알코올 중독인데, 없어. 그래서 뭐, 전라도 신안에서, 신안이다. 배 타고 이제 어디 간다고 안 온다. 그래서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몇년 뒤에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완전 폐인되어 온 겁니다. 우리 삼촌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게 떼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주 의료원에다가, 이제 시에서 운영 의료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분을 결혼시킨 거예요. 그것도 이제 독방에다가. 왜냐면 하도 알코올 발악을 하니까. 그랬는데 내가 가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돌아와요. 그래서 복음을 탁 전했죠. 복음을 전하니까 니는 참 좋겠다 그래요. 니는 술 먹고 일하지 말고. 그리고 복음 받고 이제 돌아요. 복음 받고 정신이 약간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일어납니다. 왜 이랬어요? 이럴 거예요. 신안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배를 타면 돈 얼마 주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나는 그 말이 다 맞는지 모르겠어. 딱다 맞진 않겠죠. 뭐 틀린 말도 있겠죠.
사람이 이렇게 좀 정신이 오락오락 하니까 그 신안에서 배를 떡 타고 이제 돈을 받고 어떡하죠? 딱배 탔는데 돈을 뺏더랍니다. 나올 때 줄게 그거. 그래 이제 들어갔는데 그게 섬이라요. 배를 타몇 시간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그 섬에 들어가 거기서 막 완전히 그냥 사람을 갖다가 개돼지 취급을 해요.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런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제 새벽에 돼가지고 막 몸이 다 망가지고 막 사람이 막 일 나가지고 변소 가려고 새벽에 또 변소로 가는데 막 할머니 한 분이 막 나를 안 간다 그러더라네요. 그래 이제 따라갔다며 살. 그런데 이 사람이 할머니 잡아가지고 저 이게 기계에 넣어붙더라네. 그이 사람이 정신 돌아버린 그걸 보는 순간에 이래가지고 배가 2주 한 번씩 들어온답니다. 그 배를 타고요 숨어서 나온 거예요. 그 너무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게요 중요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중요한 체험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타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게요 뇌 각인 돼버립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럼 그게 가만히 있냐? 그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그걸 딱 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복음을 붙잡으라 하냐?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터와가지고, 여러분, 어쩌지? 이때 뭐할 겁니까? 그때 보통 사람들이요, 자기 힘으로 막 넘어설려고 합니다. 넘어설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일단 안 들어온단 말이죠. 왜요? 말씀이 싱거운 거, 이거. 아니, 내가 열심히 인내해, 노력해야지. 무슨 말씀? 어제 제가 말을 안 했습니까? 신은 나약한 존재가 믿는 거야.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왜 하냐? 니들이 모자란 거 기도하지 않냐? 이랍니다. 그게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거 봐보세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 위에 조상들 참 미안해요, 내가. 그러나 나는 너무 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알게 하시려고. 내게는 간증거리거든.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단어가 저는 너무 좋아요. 노력이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난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어떻게 내가 말씀 붙잡은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보세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때 뭐가 나옵니까? 이게 딱 나왔습니다. 아, 미션.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복음 없이 처절하게 죽을 저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이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진짜로 말씀을 차분하게 정리하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거기서 여러분이 깨달음이 옵니다. 기도 수집 있죠? 그거 딱 적어놔요. 깨달음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깨달은 그 속에서 제목을 참, 우리 교회는 어렵게 없어. 제목 딱 놓았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을 잡으라니까요. 거기서 뭘 잡냐? 제목 가지고 만능한 포럼 해봐요. 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저녁에 가가지고 식구도 불러가지고 포럼하고 밤해 주고. 여러분, 그거요. 적은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나 못해, 그거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중요한 거 어떻게 합니까? 암송도 하고요. 대학정 때 해야 됩니다. 더 시간 지나면 원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내가 세 번째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해야, 이걸 해야, 여러분이 이걸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안 하는데. 저는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해봐라는 것이 싫어합니다. 난 내가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실 겁니까? 뭐, 이거, 뭐, 우리가 무슨 말씀, 녹취하죠? 난 내가 합니다. 나는 안 하고 너무 해. 난 그걸 싫어합니다. 정말로요. 저는 굉장히 머리가 내 구조가요 합리적이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식당에 난 가서 밥 먹고 밥값 줍니다. 내가 그때 뭐 때문에 가가지고 그수그밥 먹고 나와요. 난 그리 못합니다. 그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과거는 발판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내게 와 있는 오늘을. 나의 오늘을 최고로 만드세요.
어떻게 최고로 만드느냐? 이거는 말씀이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오늘 세우냐?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를 한마디로 딱 내리면 정의가 뭡니까? 기도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걸 누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딱 가지고요. 조금만 시간 정해봐요. 정시 기도. 시간 조금만 정하라니까요. 정시 기도를 몇 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1분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시간 정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삶에 리듬을 찾아내야 돼요. 리듬이 깨지면 안 돼요. 리듬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정시 기도. 조금만 해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딱 가지고. 정리하고 깨닫고, 이거 매주 넣어줘, 그죠? 매주 하니까. 매주 하는 걸 여러분이 시간 재놓고 매일 해봐요. 이걸. 해보라니까. 해보면 달라집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딱 해보고 나면 이걸 읽어요. 대놓고 막 뭐 그냥 주시하지 말고 딱 정리한 걸 여러분이 딱 정식 읽으라니까. 읽고, 눈 뜨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게. 그럼 요게 딱 넣어줘. 요렇게 함께, 말씀과 함께 하는 그 기도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요. 뭐 확신이 오냐 하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이 딱 느껴집니다. 이게 뭐냐? 이런 여러분에게 이게 옵니다. 저는 왔습니다. 24시. 정말로 제가요, 요게 되어져요. 24 기도가 뭐냐면 24시간 눈 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이 생각합니다. 늘 이 생각합니다. 늘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녁에 누가 편안하게 호흡을 하는 겁니다. 형이 숨어달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복음 탁 묵상, 복음 묵상, 말씀 묵상, 묵상해요, 묵상. 이게 어려워. 난 이 좋은 걸 왜 안 할까? 난 왜 안 할까 싶어. 난 이제 여러분 눈만 쳐다봐도 압니다. 하는가 안 하는가. 난 여러분 앉아가지고요. 1분만 딱 이야기해보면 압니다. 하는가 안 하는가. 왜냐하면 내가 하거든. 정말입니다. 벌써 하는 사람은요. 말하는 게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딱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뭐가 오냐? 이게 딱 됩니다. 행복. 제가 왜 목회가 쉽다 하냐? 문제가 안 온단 말이 아닙니다. 왜 쉬운지 아세요? 요게 되니까요. 설교 좀 너무 쉬운 거예요. 설교 한 개도 안 내려와요. 아, 이렇게 쉬울 수 있나? 진짜 우리 대학생들이 이거 딱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일하는 게 참 쉬워집니다. 공부도 쉬워지고, 일도 쉬워지고. 일단 쉬워야 돼. 일단 쉬워야 돼. 쉬워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뭐하냐? 계속 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유가 생겨요. 바쁘다 한 개 남아봐요.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사람이 딱 여유를 임마누엘. 그러면 세 번째 보세요. 원리스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는 이때 오는 중요한 판단, 여러분 하는 중요한 결정, 선택이죠. 선택하는 거. 우리는 뭐 하다가 어떡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합니다. 뭐가 딱 보면 이게 딱 보인다니까, 시간표가. 아, 지금 이거 하면 되겠다. 딱 시간표가. 이렇게 사이가 딱 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단어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혼자서 이걸 생각하세요. 깊은 기도. 깊은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여러분 안 그러면 저 바닷가 가지고 혼자 하기도 여러분 안 그러면 저 산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저 사우나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혼자서 뭡니까? 운동 갈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깊은 뭡니까? 묵상 여러분이 운동한다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음악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다이소 뭡니까? 수금을 켜면서 깊은 기도를 이거 해보라니까요 이건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하면 힘들지 여러분이 이거 하면 잘 내 걸 만들어내라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죠. 그러면요, 굉장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내적인 갈등이 옵니다. 그걸 보고 외로움이라 그럽니다. 옵니다. 이거 장로님께 물어보세요. 원장님이나 물어보세요.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 말 못해. 이런 거는 말 못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거는 이걸로 넘어서야 돼요. 이걸로. 보세요. 장로님 끄덕끄덕 하자. 있다니까 뭐 이거. 자, 결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딱 되면요, 우리의 미래가 미리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미리 보이니까 똑 좀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죠. 저는 성격이 그 어떤 연예인이 막 사랑스럽게 말합니까? 자기가 이 마스크, 이 쓰고 있는 마스크요. 그 한 번 쓰고 버리거든요. 그 하나 33만이라고. 내가, 야, 이 사람 참, 철이 없다. 저는 마스크 보통 하면은, 한 2, 3일 씁니다. 하나 가지고. 써라 말해. 그건 아니고. 여러분요, 뭘 하면요, 미래가 미리 딱 보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딱 보이냐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딱 만약 여러분과 제가 요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어느 날 봐보세요. 요겁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노예 시대 온다니까요. 지금 왔잖아요. 옵니다. 반드시 앞으로 미래, 미래가 이렇게 됩니다. 이 전쟁 계속 옵니다. 이거 꼭 전쟁이 총칼 들어 전쟁입니까? 문화 전쟁, 스포츠 전쟁, 음악 전쟁, 봐보세요. 예술 전쟁, 제 전쟁의 전쟁, 전 세계는 지금 정치 전쟁. 얼마나 봐보세요. 멸망 옵니다. 뭐가 옵니까? 포로 옵니다. 속국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미리 막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이 된다니까요. 안 막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욕을 놓고 시대 시대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미리 본 사람들은 이걸 다 막았습니다. 보세요. 미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누린 사람들은, 미리 정복된 사람들은, 미리 성취하도록. 보세요. 요셉, 모세. 보세요. 사무엘, 다윗. 보세요. 다, 이분 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렘 일곱 명이 싹 다 미리 응답받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미리 보인다. 여러분과 제가 미리 준비. 이거는 그때 메시지, 지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하면 절대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딱 심어야 됩니다. 복음. 복음으로 답 안 나면 큰일 납니다. 요거 어린이집이라. 그러면 복음 담으죠? 그럼 반드시 뭡니까?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아이가 기도가 되냐? 됩니다. 딱 심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기도가 된 사람한테 이걸 심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에게 기름 달란트 심으면요, 그 달란트 가지고 복음 막습니다. 이분에 와가지고 봐보세요. 공무원이 와가지고. 그게 집사래. 자기는 교회 재정부장이래. 내가 기가 차가지고. 재정부장이 주일날 교회가 뭐 때문에 뭐 와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왜 예배 드리냐요? 교회 집사가. 그 내가 뭘 했다니까요. 내가 이모가 자기가 집사래요. 그 내가 빡. 니 같은 것 때문에 코로나 생겼다. 네가 집사냐? 근데 그랬잖아요. 이 착한 죄가 책상을 막 대는 거 아니야. 네가 집사야. 그래. 날 가르치려고 그래. 목사님 뭐 정부의 방침 안 따르고 내가 뭐 안 따랐노? 왜 마스크 안 쓰네요?
설교를 하루에 일곱 번 이렇게 해봐라. 한 번 하면 토한다. 그럼 목사가 마스크 설교 토하면 좋겠냐, 교인들 보기에? 네가 해봐라, 이 사람아. 여러분, 이게요. 복음이 성공하죠? 죽습니다, 어느 날. 달란트. 이래가지고 보세요. 완전히 이 달란트만 심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인턴십을 시켜줘야 돼요. 요래가 어떻게 하냐? 이 사람 인생을 작품을 만들어줘야 돼요. 작품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려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돈을 10억을 내가지고요, 어린이집을 짓고 돈을 10억을 내가지고 그 본당을 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막자는 거예요. 돈이 남아서 합니까? 왜 장로님이 돈을 5억을 내고 막 돈을 갖다가 내가지고 이거 하려면 이거 막자는 거예요. 이유를 모릅니까? 대학생이 안 깨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깨어나야 돼요. 대학생이. 여러분이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시키라니까. 왜 아동센터를 하려고 하냐? 막 정부가 따질 거 없어요. 이 정부여야만이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딱 맞춰가지고요. 왜 여러분과 제가 TCK학교, 미션홈, 인재학교를 하려고 하느냐? 여기서 제대로 안 키우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청에 나가지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아이들을 갖다가 램드 해야 됩니다. 대학생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아까 이걸 해야 여러분이 이걸 설명할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그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3기업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영 유치국이요. 이걸 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유초등국이 같이 가야 돼요. 중고등국이 같이 가야 돼요. 대청국이 같이 가야 돼요. 기성세대들이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걸, 교회 컨셉을 90개를 편집했습니다. 한 100, 한 20개 되는데 한 90개 정도 제가 폈습니다. 그거를 매주 하나씩 내는데 오늘은 11번째입니다. 로컬에 대해서. 그래서 요 90개 하는 중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건당하실 것이다. 그래서 봐보세요. 여기서요. 같이 나라니까요. 유초등국에서 같이 아동센터를 기획하고 봐보세요. 중고등 같이 지금 TCK학교 이 미션을 같이 만들어가니까. 그리고 대청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이 어떻게 합니까? 있는지 말까? 이거 같이 하나니까. 그리고 봐보세요. 이제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헌당식 어떻게 하며 우리가 복지관 기능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같이 나가줘야 돼요. 대천국이. 여러분이 가슴에 딱 집어넣고 전도에 대한 걸 하나만 딱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딴 거 하지 마세요. 전도 계획을 어떻게 잡냐? 간단합니다. 전도 계획을. 그냥 잡지 말고 여러분 지금부터 전도에 대해 딱 생각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학교에 전도하러 간다. 내 주업은 학생이 아니고 전도자다. 난 오늘부터 회사에 전도하러 간다. 돈 벌러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업은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부업은 이 전도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기능이 부업입니다. 이래야 우리 대학생들이 안 망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또 오래간만에 장도 이렇게 안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증인들이고 또 우리 교회 미래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